천재 소설가와 편집증 타이피스트 간의 숨막히는 사이코 서스펜스.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 소설 살인자의 책 제2부 5장. 잠깐 끼어들면요, 부는 2부로 바뀌었는데 장수는 1부에 이어서 계속 1, 2, 3, 4, 5 해서 5장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요. 글로스터 씨? 네. 처음에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였다. 뭔가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은 듯 약간 조급하게 들렸다. 캄파리에게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거짓말을 할 태세였다. 이름을 밝히고 마음을 졸였다. 초반에 위험을 무릅쓰고 너무 큰 도박을 한 건 아닌가 했지만 날 알아채는 기미는 없어 보였다. 아, 저도 캄파리와 소설 두 편을 출판했습니다. 이 말이 암호로 통할지 어떨지 확신하지 못한 채 덧붙였다. 아, 그래. 알아요. 속임수의 작가죠. 아, 포기입니다. 포기. 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서 방어하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제 첫 작품이었습니다. 아, 포기. 맞아요. 이제야 생각나는군요. 첫 소설치고는 상당히 묘한 호기심을 끄는 제목이었죠. 두 번째 소설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궁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꽁무니를 빼고는 아닐까 생각했죠. 그때 당신은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에 대해 읽은 것 같더군요. 시작도 하기 전에 몹시 포기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당신이 계속 소설을 쓰게 되어 기쁘더군요. 그건 포기, 한계, 막다른 곳을 말하던 사람들의 패러독스죠. 어떡하든 그들은 나중에 꼭 다음 작품을 쓰고 싶어 하니까요. 전 당신이 비평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이름을 평론에서 보았죠. 아리송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로 가득한 글이었어요. 그때 전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그가 당시 자신의 소설에 대한 내 비평을 읽었을까? 말투만으론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네, 2년 정도 평론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설 쓰는 걸 그만두진 않았어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두 번째 소설 랜덤맨은 당신의 죽은 자의 나라고 같은 해에 출간됐죠. 그리고 그 후 작품을 두 편 더 썼고요. 그가 내 책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감정이 상해서 말했다. 몰랐네요. 신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군요. 어쨌든 참 기쁘네요. 자포자기의 선두주자가 다작하는 작가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책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 실화를 토대로 소설을 쓰는 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실화요? 정말 대단한 변화군요. 전 당신이 사실주의를 경멸하고 뭔지 모를 대담하고 혁신적인 언어 실험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난 일격을 가할 요량으로 순순히 인정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썼던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아, 제가 들은 얘긴데 거의 연대기나 보고서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무튼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얘기라서 아무도 실제 사건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건에 깊이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한 겁니다. 난 말하고 나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제가
관련된 사람 중 하나란 말인가요? 그는 재미있어 하면서도 여전히 미심쩍은 듯 물었다. 아, 제 말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선 저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클로스터가 이제야 뭔가 예감하고 다른 수를 쓰려는 것 같았다. 이제 알겠네요. 그런데 당신이 들었다는 그 얘기가 대체 뭔가요? 어떤 사람 주변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범죄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제 전공 분야에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제가 다음 희생자인가요? 당신 또래 몇몇 작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제가 죽길 바라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전 그게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행에 옮길 의사는 없길 바랍니다. 아니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후 인물이죠. 여하튼 제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루시아나의 이름을 댔다. 클로스터가 불쾌한 듯 냉소적인 웃음을 토해냈다.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 얼마나 더듬을 들일 건지 궁금하군요. 도대체 언제쯤 말씀하시려 했습니까? 그러니까 샬롯의 여인이 다시 억지를 부린 거로군요. 감사히 여겨야겠네요. 요전번엔 경찰관을 보내더니 이번엔 친히 사저를 보내는 품이 있는 행동을 하시니 말입니다. 아직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군요. 그런데 당신은 분명 그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10년 만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녀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소설의 소재로 삼기엔 충분했죠. 물론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설로 출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 내 생각이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뜻밖이군요. 저 역시 몇 년 전부터 같은 주인공을 등장시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소설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신중하게 비장의 카드를 꺼내볼까? 그럼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날까요? 당신이 편할 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만 만나면은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을 토대로 지금까지 쓴 원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답변을 해준다면 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생각을 바꿀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당신을 폄하하고 흠집낼 만한 얘기를 출판하고 싶진 않거든요. 늘 그렇듯이 나는 또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 도를 지나치고 말았다. 제안하는 방식이 거의 강요처럼 들리는군요. 예전에도 그 여자한테서 강요를 받은 적이 있죠. 혹 그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던가요? 난 조금도 당신을 이해시킬 마음이 없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환심을 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정신 나간 여자의 말을 믿든 말든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난 그가 전화를 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네, 그럼요. 물론 상관없는 일이죠. 전 그녀가 보낸 사절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년 만에 그녀가 불쑥 절 찾아왔고 앞서 말했듯이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정신장애가 있다.
당신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군요. 뭐 그렇게 말한다면야 못 만날 것도 없겠습니다. 저 역시 당신한테 들려줄 얘기가 몇 가지 있으니까요. 게다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소설 속에 포함시키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쨌든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내 주소는 알고 계십니까? 난 안다고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6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살인자의 책 2부 6장.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클로스터가 내 원고의 마지막 장을 읽더니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원고 더미를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듯 옆으로 밀쳐냈다. 그러더니 의자에 기대 몸을 뒤로 젖힌 후 두 손을 머리 위로 얹어 깍지를 꼈다. 바깥 날씨는 매서웠지만 클로스터는 달랑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다. 맨살을 드러낸 그의 긴 팔이 공중에서 좌우 대칭의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냈다. 난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 정신이 몽롱했다. 다가온 그와의 만남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시답잖은 엉터리 사기극을 벌이려고 원고를 시간 안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난 급하게 서둘렀다. 루시아나가 내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를 나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썼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질문, 그녀의 말이 잠시 끊긴 일, 그녀가 어물어물 말꼬리를 흐리며 주저했던 것, 심지어 띄엄띄엄 내뱉는 말투까지도 낱낱이 재구성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내 생각과 달라진 외모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은 일단 생략했다. 원고에는 꾸밈없는 대화체 문장들만이 나열돼 있었다.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처럼. 난 어둑해져가는 방 안에서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이던 루시아나의 얼굴과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내뱉던 그녀의 외침을 계속 떠올렸다.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지우는 일을 거듭하느라 밤새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가물가물 떠올랐다 사라지는 기억의 단편 속에서 난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수정하고 덧붙이며 원고를 만들었다. 새벽이 다 돼서야 20장 정도의 원고를 출력했다. 그리고 이 급조한 미끼를 들고 오후 정각 6시에 클로스터의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며 나는 철제 대문의 장엄하고 화려한 외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버저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철컥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웅장한 대리석 계단, 청동상, 앤티크 거울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구역에서 이런 집을 사려면 도대체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하는지 무척 궁금해졌다. 클로스터는 계단 위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악수를 청하며 경계심 가득한 눈길로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키가 컸다. 필시 50살이 넘은 게 분명했지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은 건장하고 혈기왕성해 보였다. 작가라기보단 탁 트인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장거리 수영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다부진 체격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해쑥하니 엉망이었다. 뼈마디가 여실히 드러나도록 살이 쪽 들어간 볼이 홀쭉 패였고 기분 나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냉담한 하늘빛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건성으로 서둘러 악수하더니 몸짓으로 서재 쪽을 가리켰다. 미소도 내비치지 않았고 사소한 일로 관심을 주고받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 마치 조금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투적인 친절을 베푸는 대신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냉대하는 그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일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헛된 기대를 품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는 안락 의자를 권하며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난 정신을 차리려고 아침부터 연거푸 마셔댔으면서도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재는 위엄이 있었고 천장까지 닿은 서가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답답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두 개가 책들이 나란히 정렬된 벽에 활기와 경쾌함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놓인 푹신한 안락 의자 곁으로 기다란 스탠드 램프가 서 있었다. 클로스터가 앉아 독서할 게 분명한 자리였다. 나는 한가로이 책장을 따라 걸었다. 백과사전 두 권 틈새에 레지옹 도네르 대십자 훈장이 삼색 리본을 두른 채 놓여 있었다. 그건 숨겨져 있지도, 그렇다고 보란 듯이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한편 큰 창문 사이에는 삼나무 목재로 만든 책장 하나가 있었다. 다가가 안을 살펴보았다. 실속 있는 소형 문고본에서 크고 두껍고 화려한 양장본에 이르는 온갖 판형의 클로스터의 책들과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 번역본들이 따로 모아져 있었다. 그의 성공이 다시 부럽게 느껴지며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 알량하고 비열한 칼럼에서 클로스터를 몰아세우며 요컨대 왜 그는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야 라는 무언의 불평을 늘어놓았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책장 앞에서라면 누구라도 초라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클로스터가 사라진 복도 맞은편, 서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좀 더 폭이 좁은 복도가 나 있었다. 아마도 가정부 방이나 작업실로 통하는 곳 같았다. 나는 양 벽면으로 사진을 끼운 소형 액자가 즐비한 것을 발견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다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서너 살쯤 돼 보이는 깜찍하고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헝클어진 머리칼에 물방울 무늬 드레스를 입고 의자 위에 까치발로 서서 클로스터의 높이에 닿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행복에 겨워하는 클로스터의 얼굴. 그는 아이가 손을 뻗어 자신의 머리를 만지길 기다리며 기대에 찬 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은 함께 있던 누군가를 오려낸 듯 위쪽 한 귀퉁이가 잘려 있었다. 주방에서 되돌아오는 그의 발소리에 난 제자리로 돌아왔다. 클로스터가 커다란 머그잔을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집에 설탕이 없다고 불평을 했다. 그리고는 내 앞에 마주보고 앉아 곧바로 원고가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거의 40분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는 원고를 한 장씩 읽더니 다시 한쪽에 엎어 내려놓으며 차곡차곡 쌓았다. 나는 그가 화를 내고 반박하면서 원고를 내던지거나 갈갈이 찢어버릴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로스터는 아무 말 없이 꾸준히 읽어내려갔다. 다만 점점 더 얼굴에 침울한 기색이 감돌긴 했다. 그리고 두어 번 정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침내 다 읽은 클로스터는 한동안 긴 침묵 속에서 허공을 응시했다. 그에겐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나란 존재를 깡그리 잊어버린 듯 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쳐다보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던지기라도 하듯 앵무새처럼 천천히 입속으로 되뇌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라운 임상일지로군요.
영국 임상정신과 의사 올리버 섹스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사례를 기록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돌의 적출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원고에서 절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런데 당신이 고른 그 이름, 도대체 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 저는 다만 수도원처럼 약간 폐쇄음을 자아내는 이름을 원했습니다. 아, 약간 폐쇄된... 이제야 알겠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어울릴까요? 개구민 오베르트? 그 점이 날 놀라게 했다. 헨리 제임스를 읽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클로스터가 비아냥조로 느닷없이 등장인물 중 하나를 내뱉은 것이다. 또한 그건 클로스터가 제임스에 관한 내 칼럼도 읽었다는 걸 의미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같은 잡지에 실린 자신을 공격했던 또 다른 평론도 봤던 게 틀림없었다. 지금 그와 나는 고양이와 쥐놀이를 하고 있다. 난 그에게 첫 부분만을 이야기했다. 그가 헨리 제임스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한 것 같았다. 왜요? 제 소설 속엔 죽음이 최소한 10번이나 나오는데 제임스 소설에선 기껏해야 일어나는 사건이 누가 누구와 결혼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가요? 작가는 살인과 결혼 같은 사소한 일로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워해선 안 됩니다. 범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명 사실이나 연달아 발견되는 시체는 아니죠. 중요한 건 그 이면에서 읽어야만 하는 것. 추측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다시 말해 각 등장인물이 추측하는 것이 제임스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요? 일어남직한 행동, 나락으로 빠져드는 결말, 그리고 반전.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았다. 제임스 소설에서는 결혼이 일종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죽음이 뒤따르는 납치죠. 아, 우리가 제임스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니 뜻밖이군요. 그의 공격적인 말투가 처음으로 약간 누그러졌다. 모든 건 헨리 제임스의 책 노트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서가 맨 위쪽을 가리켰다. 읽어본 적이 있다면 레온 에델이 쓴 서문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대체로 자서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의 전기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 서론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때부터 헨리 제임스가 자필로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타이피스트와 속기사에게 얘기를 받아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저는 뭐 염증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을 천천히 걷다가 몇 줄 쓰려고 의자에 앉지만 계속하려면 다시 일어나야만 했고 그것이 집필을 아주 더디게 했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그 서문을 읽자마자 불현듯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루시아나를 고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녀와 연락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요? 신문에 광고를 냈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원자 가운데 맞춤법에 실수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한순간 그녀가 아주 예쁘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적 매력을 느낄 만한 타입의 아가씨는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제 취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가슴이 풍만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고 완벽해 보였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 좀 더 많이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과의 사이에서 있었다고 한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의심하는 내 말투가 다시 그를 불쾌하게 만든 것 같았다. 일어났죠. 하지만 그녀가 설명한 방식과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나도 얘기하려는 겁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죠. 루시아나는 아내의 첫 번째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제게 접근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경계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문제와 위협을 가늠할 줄 아는 메르세데스에게도 루시아나는 너무 어려 보였던 거죠. 어쨌든 10대의 깡마른 몸매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여학생의 자세를 지녔으니까요. 어쨌든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저는 루시아나에게서 어떤 성적 설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명료해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처음부터 그녀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그녀에게 그림을 한 장씩 그려주었죠. 아침에 루시아나가 도착하면 좋아하며 쏜살같이 달려가 그녀를 안곤 했어요. 적어도 내 딸 파울리는 그녀가 자기 언니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나는 딸과 아주 잘 지냈어요. 이따금 아이에게 머리핀이나 파일에서 떼어낸 스티커를 주곤 했죠. 그녀는 참을성 있게 아이의 대수롭지 않은 얘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일을 끝낸 다음 억지로 잡아끄는 아이 손에 이끌려 놀이방에서 놀다 가곤 했죠. 그러나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저였어요. 그녀를 고용한 이후 전 그 어느 때보다 작업이 잘 됐습니다. 완벽한 메커니즘을 찾은 것 같았죠. 그녀는 총명하고 민첩했기 때문에 문장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구술하더라도 실수 없이 잘 따라왔죠. 사실 전 긴 문장을 단숨에 구술하지는 않습니다. 유창한 능변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작업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말할 수 있었고 걱정할 게 없었죠. 전 어딘가에 쉼표를 찍을 필요가 있거나 같은 페이지에서 단어를 반복했다면 주저 말고 지적하라고 했어요. 전 그녀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었고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했죠. 그 당시 저는 가인종파에 관한 소설의 도입부를 그녀와 작업하고 있었고 작가로서 난생 처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보너스로 그녀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누리게 됐습니다. 수년간 홀로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작업실을 돌아다녔던 제가 종종 고개를 들고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다음 문장을 타이핑할 그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요. 전 그녀를 바라보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의 계약 조건에 매우 만족했고 그걸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실수로라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녀가 들고 날 때 뺨에 키스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저 역시 그 과정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짐작하시겠지만 그건 한 가지 계기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요. 전 그녀가 제 마음에 들고 싶어 안달인 걸 눈치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해 보였거든요. 첫 직장이었고
제가 만족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니 애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려 했죠. 전 여러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너무 무뚝뚝하거나 쌀쌀맞게 전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녀가 과하게 절 어려워했던가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저에게 신경을 썼고 텔레파시 능력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요구하기도 전에 원하는 걸 알아맞혔어요. 하,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절 다 파악하게 됐는지 저로선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젠가 그녀에게 물었더니 어쩌면 자신의 아빠를 닮았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어느 날 전 소설에 참고하던 성경에 주석이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이튿날 루시아나가 당신도 이미 본 그 대단한 스코필드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거죠.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본업과는 별도로 율법주의 운동 조직에서 성직자로 활동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었죠. 그들은 성경을 완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성직자단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루시아나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세례식을 집행한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 그녀는 매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지만요. 당신 표정을 보니 당신도 전혀 몰랐던 것 같군요. 아, 네, 몰랐습니다. 그녀가 유별난 가정에서 태어났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종교적 활동을 약간 수치스러워하는 듯 고웃음치며 빈정대기도 했죠. 뭐 어머니가 아버지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도 말했고 뭐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뭔가 있었죠. 진지하고 단정한 외모,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욕구. 그래요. 그녀에겐 여전히 교회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려는 본성이 남아있었습니다. 부모의 영향은 강하니까요. 저와 일하기 시작했을 당시 이미 그녀가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나와 그녀가 어떤 관계인지 눈치도 살피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건 루시아나에 대한 내 첫인상과도 일치했다. 난 그녀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기술을 체득하고 그 레퍼토리를 넓히는데 여념이 없는 대담한 젊은 아가씨 같다고 생각했었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엔 약간 관심이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 사소하고 뻔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항상 열심이었고 예의가 발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관심을 갖고 자신을 눈여겨봐 주길 원한다는 걸 알았죠. 일을 마치고 작별할 때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좀 더 오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옷 스타일도 바꾸고 종종 촉촉한 눈빛으로 절 지그시 바라봤어요. 전 즐기긴 했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나이대의 자만심, 문남성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싶어하는 예쁘장한 아가씨들의 도도함 정도로 생각했죠.
그때 저는 그녀와 상당히 선정적인 단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종교적 배경을 알게 된 터라 겁먹고 도망가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죠. 소설 속에서 전 가슴이 풍만한 여인이 주인공을 유혹하는 장면을 장황하고 상세하게 묘사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도 그녀가 이전과 똑같이 제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다음 장에서 저는 그 여인 중 하나가 독사에게 팔을 물려 자국이 나는 장면을 구술했습니다. 상처는 곪아서 동전 크기만한 깊은 흉터를 남겼죠. 그날은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고 따스한 햇살 아래 바람이 살랑거리는 초봄이었어요. 루시아나는 소매가 긴 가벼운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에게도 종두 예방접종으로 생긴 흉터가 있다고 그걸 보여주겠다며 셔츠를 목에서 어깨 아래로 잡아당겼죠. 맨살을 드러낸 뽀얀 어깨와 끌어내린 브레이지어 끈, 가슴 사이에 빈약한 골짜기, 그리고 순진한 눈빛으로 내민 팔을 우두커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흉터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흉터는 담뱃불에 댄 자국처럼 둥글고 깊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국을 만져보길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대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매만졌어요. 전 그녀가 곤혹스러워하며 동요하는 제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을 들어 그녀의 눈을 응시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브레이지어 끈과 셔츠를 어깨 위로 끌어올리며 승리의 눈빛이 언뜻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족하는 것 같았죠. 제 관심을 끌고 싶었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녀를 바라보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 본의 아니게 그녀의 또 다른 신호나 눈짓을 저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목으로 팬터마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갸웃거리고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고 아픈 듯 자꾸 목덜미를 뒤로 젖혔죠. 네, 맞아요. 내가 참견을 했다. 목으로 재주 부리기. 제 앞에서도 똑같이 했죠. 그러나 클로스터는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전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타이핑 자세와 팔의 긴장 상태 그리고 목뼈 사이에 경직된 디스크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었죠. 이부프로펜이나 다른 어떤 소염 진통제도 그녀의 고통을 가라앉혀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전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물었고 그녀는 키보드 위로 몸을 숙이더니 머리카락을 앞으로 모두 쓸어내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전 눈앞에 드러난 맨살의 고혹적인 목과 목뼈의 선명한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중간 어느 지점을 가리켰죠. 저는 그녀의 목 주변을 따라 위아래로 엄지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였죠. 뻣뻣한 몸으로 그녀도 꼼짝 않고 가슴을 콩닥콩닥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동요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차츰 긴장을 푸는 걸 느꼈습니다. 열정의 물결이 그녀의 어깨에서 제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제 지압의 모든 걸 고분고분 내맡기며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그녀가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며 불안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똑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아픈 게 나아진 듯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 상기되어 장밋빛을 띄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척 했지요. 전 그녀에게 커피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그녀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정심을 되찾고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과정의 두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나고 전 그녀가 더 이상은 진전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속으로 매일 다음 단계를 기다렸죠. 소설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보낼지도 모를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 전 꼬박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 있는 작가들의 은신처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 제의를 수락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루시아나와 구술 작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집필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껏 말로 하지 않고도 유지해왔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목이 아프다고 투덜대지 않았던 그녀가 또다시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제껏 한 번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전 그녀의 머리칼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주무르며 아직도 아프냐고 물었고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전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마사지했고 그녀는 제 손가락이 이동할 수 있도록 머리를 앞으로 조금 숙여주었죠. 전 그녀의 머리를 받치기 위해 다른 한 손을 목 옆에 살짝 갖다 댔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단추까지 풀어진 느슨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 손이 목 주위를 빙 돌아 감으면서 옷감이 함께 움직이자 얼떨결에 단추 하나가 더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채우지 않았어요. 우린 최면에 걸린 듯 부동자세로 있었고 단지 그녀의 목 위에 놓인 제 손만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어깨 쪽으로 손을 슬슬 움직인 순간 전 그녀가 브레이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자 그녀의 가슴에 달린 작은 젖꼭지가 흘끗 보였습니다. 마치 조그만 계집아의 것처럼 변변찮게 간신히 블라우스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웬일인지 갑작스러운 노출에 당황한 전 순간적으로 손길을 멈췄습니다. 지옥의 나락에 성큼 다가선 것 같은 위험을 느낀 거죠. 이번에 뒤로 물러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춤거리자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칼을 끌어모아 신경질적으로 비틀어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절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전 그게 과정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그걸 그냥 지나쳤고 그녀가 주방에서 돌아왔을 땐 단추는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전 여행에서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일을 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없는 한 달 동안의 보수도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여름날처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전 이탈리아에서 그녀에게 줄 선물도 샀습니다. 뭐 여태까지 그걸 건네줄 기회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여러 번 그녀에게 카드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자제했습니다. 어쨌든 그 달이 지나 전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을 거라고 우리 사이에 은밀하고 거의 지각하기 어려운 어떤 흐름을 다시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뭔가가 변해서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전 제가 없는 동안 뭘 했는지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가 당신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녀의 억양에서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에서 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요? 난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맹세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고작 키스 한번 했을 뿐이니까요. 이번엔 클로스터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더니 찻잔 너머로 날 다시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정말 내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은근히 내비치더군요. 물론 대놓고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고 굴욕적이기까지 했죠. 그녀는 당신이 그 한 달 동안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전 그녀에게 한 줄도 구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 일하는 그녀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설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씁쓸하게도 타이피스트의 도움을 받는 일은 여인의 매력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심한 헨리 제임스에게나 제 역할을 한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한 거죠. 위대한 파괴자는 악이 아니라 섹스, 즉 성욕이었어요. 저 역시 아내처럼 루시아나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이제 전 성욕에 사로잡힌 10대처럼 비참하게도 그녀에게 정신이 팔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 나이에 다시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긴장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그녀에게 한마디도 구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세워놓은 침묵의 장벽이 소설의 진행까지도 막았지요. 전 그녀와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그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와의 작업이 악몽으로 변한 겁니다. 까딱도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녀에게서 일말의 동요라도 읽으려고 애쓰는 동안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작품을 기초로 수년간 국립 끝에 집필해왔던 야심찬 소설이 표류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정말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전 용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더불어 자존심도 회복을 했죠. 전 소설의 가장 잔인한 장면 중 하나인 가인 종파의 첫 번째 대학살 장면을 그녀와 작업했고 제가 내뱉는 말에 불현듯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 강력하고 거침없는 야만의 목소리 말입니다. 종종 작가들이 영감을 들먹이며 근거 없이 떠드는 얘기나 등장인물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랑삼아 떠들어대는 낭만적인 태도를 비웃어왔던 제가 말입니다. 항상 주저하며 선택한 단어를 후회하며 첨삭해서 기껏해야 한 번에 한 문장씩 집필하던 제가 갑자기 격렬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감정에 휩싸여 요란하고 원시적인 경랑에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 놀라운 속도로 구술했고 문장을 연이어 쏟아내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나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며 절 중단시키지 않았죠. 마치 이제야 자기 역량을 과시할 기회를 잡은 피아노 연주자처럼 그녀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전 인간의 적도를 넘어서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시아나의 어깨 너머로 힐끗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서야 텍스트가 거의 10페이지에 달한다는 걸 알았죠. 일주일 내내 쓴 것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고 그 무렵 처음으로 그녀를 달리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호들갑을 떨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단지 제게 상처를 주고 당신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질투심을 시험해보려고 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한두 마디 농담을 건네자 그녀는 전처럼 편안하고 느긋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제 안에서 뿜어나오는 열의와 갑작스러운 행복감에 도취되어 순간 전 그녀의 반응을 잘못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부탁하자 그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등을 활처럼 구부리며 목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때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녀 바로 곁에 서 있었고 가슴이 콩닥거렸죠. 그녀가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암호가 아직 통하는지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였죠. 전 양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고 제 쪽으로 돌려 세운 다음 키스하려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고 절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즉시 놓아주었지만 그녀는 새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성폭행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우린 잠시 그대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벌벌 떨었고 심란해 보였어요. 전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입술에 닿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딸이 문을 빠끔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아내도 비명을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딸아이 파울리를 안심시켜 내보낸 뒤 작업실 문을 닫자 다시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을 지나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구역질 난다는 표정으로 절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는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는 말투에서 묻어나는 뭔가가 제 비위를 상하게 했죠. 전 끓어오르는 노여움을 간신히 자제하면서 루시아나 당신이 나에게 신호를 보냈던 게 아니냐고 따졌고 그것이 그녀의 화를 더 부추겼습니다. 신호요? 대체 무슨 신호요? 라고 되물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을 더듬거렸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색이었죠.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같았어요. 전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일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얼떨떨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녀가 절 고소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현듯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추잡스럽고 불쾌한 의미로 말입니다. 그 며칠 전 몇몇 번역 판권 계약에 서명할 때 그녀가 절 지켜보았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우편을 발송하면서 그녀는 손쉽게 계약서에 쓰인 액수를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출판사와 전 이메일로 몇 차례
총 수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 항상 그녀에게 관대했는데 그것이 그녀의 일 처리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루시아나는 제가 여러 나라에 초청되어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제가 백만장자쯤 되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엄포를 놓은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설득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된 거라고. 설마 모든 게 계획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정말로 그녀가 그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보니 저는 그녀가 당신에게 들려준 요정과 식인귀에 대한 동화를 읽고 있었군요. 입을 비죽거리며 그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녀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건 모두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아무런 암시를 주고받지도 않고 불쑥 여인에게 덤벼드는 뻔뻔스런 파렴치한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 말은 그녀의 거절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극단적인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결국 모든 정황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절 고소하겠다는 그녀의 협박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죠. 그녀가 떠난 후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건가 수백 번도 넘게 자문해 봤습니다. 전 그저 그녀에게 키스하려 했던 것뿐인데 그것도 딱 한 번 말입니다. 그때 전 그저 엄포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죠. 분명 이틀 후에 도착했어요. 전 작업실에서 혼자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자필로 쓴 필체와 제게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봤을 때만 해도 그녀가 그날의 충격으로 허세를 부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희롱을 했다고 비난하는 첫 문구에 울화가 치밀긴 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전 다만 아내가 볼 수 없게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내 메르세데스에게 루시아나가 풀타임 직장을 구해서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녀는 루시아나가 파울리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는 게 의외라고 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파울리는 그녀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죠. 언니라고 따르면서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우편집 배원이 초인종을 눌렀죠. 전 작업실에 있었고 아내는 절 방해하지 않으려고 대신 서명 날인을 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게 편지를 전하러 문을 두드렸을 땐 이미 발신인의 이름을 읽은 뒤였죠. 그녀가 책상 위에 그걸 올려놓더니 팔짱을 낀 채 제 뒤에서 편지를 개봉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시에 편지의 첫 문구를 보았죠. 그건 제가 찢어버린 첫 번째 편지를 고스란히 다시 보낸 것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파렴치한 죄에 해당하는 그 단어 성희롱을 보고 말았고
제 손에서 재빨리 편지를 잡아채 갔습니다. 그것이 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그 편지를 읽고 증오와 기쁨에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였죠. 영원히 저에게서 파울리를 빼앗아 떠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마구 퍼부으며 편지를 제 눈앞에서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파울리가 나중에 커서 사랑하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잘 간직해두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물론 해명할 기회 같은 건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어차피 그때는 저도 설명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 루시아나가 떠나던 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을 테니까요. 전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새 사태는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만 유지될 뿐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 메르세데스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녀에게 공평하도록 당신에게 먼저 보여줄 게 있군요. 제가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 그러지 말고 함께 가는 게 좋겠네요. 그가 집안의 다른 곳으로 향하는 아케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